전주 시민 여러분, 네, 서울의 소리 백은정입니다. 서울의 소리과, 네, 안혜욱 회장과 함께 전주에 내려와서 윤석열을 타도하고 김건희를 구속시키기 위한 밑거름을 만들려 합니다. 저희가 윤석열 당선되고 집회를 140번 했어요. 윤석열 퇴진부터 사과부터 시작해서 퇴진 타도까지 왔는데 그동안 1년도 안 된 동안 윤석열 정부 건 일들은 정말 기가 막힐 정도죠. 불법을 밥 먹듯이 저질렀죠. 윤석열 정부는 불법 비리 연구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이 대통령이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김건희가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저희 서울에서가 3년 전부터 윤석열이 대통령 꿈도 꾸기 전부터 저희는 윤석열 일가의 비리를 취재해서 7시간 녹취록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이 얼마나 추악한 폐륜 그런 가족인지 여러분들은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 있겠지만 윤석열 실체를 낱낱이 알고 있는 저로서는 윤석열이 대통령들에 대해서 기가 막히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렇게 윤석열이 자기 장모와 마누라 또 선배의 첩을 깨짜고 살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집단지성을 상실한 일부 사람들이 결국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모든 면에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윤석열은 윤석열 애비가 일본 장학생 1호로 밀정 같은 자라 그 애비 밑에서 교육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골수까지 지질 매국물이 가득 차 있어서 요즘 일본과 어떤 상황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대로 가다는 2, 3년 후에 독도를 내주겠죠. 윤석열이 후쿠시마 핵오염물을 방류해도 직소리도 못하고 있죠.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군함을 벌여도 아무 항변도 못하고 있는 진일배흥로 윤석열 이대로 두겠습니까? 저희는 저희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 시민의 힘으로 도저히 저희가 당할 수 없어서 저희 서울의 소리와 안혜욱 의장이 국회의석 한 석 얻어가지고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 300명 이상의 몫을 해내려 합니다. 만약 우리 안혜욱 후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안혜욱, 정대택, 백은종 세 사람이 힘을 모아서 윤석열과 윤석열 일가의 비리를 낱낱이 폭로하고 날마다 기자회견을 해서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탄핵안을 발의하는데 맨 앞에 서겠습니다. 전주을 유권자 여러분, 지역 발전도 중요하지만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잘 돼야 지역도 발전하는 겁니다. 윤석열 이대로 놔두다 전쟁이 일으키면 어떡합니까? 하루빨리 윤석열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전태에 의해서 예, 정치를 하고 있는 윤석열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그런 물가에 둔 세 살 먹은 어린애를 물가에 놔둔 것 같은 그런 저는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주을 유권자 여러분 호소드립니다. 저희 기호 7번 안혜욱 후보를 국회의원 시켜주시면 저희가 윤석열과 김건희의 국정농단을 저희가 막겠습니다. 기필코 안혜욱 후보를 전주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맡겼는데 현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